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위질방 이야기입니다. 사위질방은 질방풀이라고도 하며 쌍떡잎 식물 미나리 아제비목, 미나리 아제비과의 덩굴 식물로 묵은 줄기는 목질화되며 여러 해를 살고 대기 오염이 심한 곳에서는 잘 자라지 못하는 식물이랍니다. 산과 들에 자라며 꽃은 7월에서 8월에 백색으로 피는데 잘 자란 군락지는 마치 하얀 눈이 내린 듯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꽃받침 조각은 넓은 바속골이며 4개가 십자 모양으로 달립니다. 꽃잎은 없으며 수술과 암술이 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열매는 수과로 5개에서 10개씩 모여 달리고 9월에서 10월에 익으며 흰색 또는 연한 갈색 털이 난 긴 암술대가 있습니다. 전에 소개해드린 큰꽃 의아리와 의아리도 생양명이 위령선인데 사위질방도 의아리 속이라 생양명이 위령선입니다. 그러므로 의아리 속 식물들 생양명은 위령선으로 부릅니다. 사위질방 줄기 뿌리를 위령선이라 부르며 뿌리는 채취가 어렵다고 하여 채취하기 쉬운 줄기를 잘라 약재로 많이 사용하고 사위질방은 덩굴 식물로 수령이 오래된 것은 약성이 매우 우수하다고 합니다. 사위질방 이름의 유래는 사위를 아끼던 장모님이 처가에 일을 해주러 온 사위가 지게 지는 일을 하려고 하니 굵고 실한 사위질방 덩굴 줄기를 잘라 사위에게 지게끈을 해주었는데 사위질방 덩굴이 굵고 실하긴 해도 잘 부러져서 장모님이 사위의 지게에 무거운 짐을 지면 끊어지라는 의미에서 사위사랑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게 되어 꽃말이 비웃음이라고 합니다. 사위질방 위령선의 효능은 풍을 없애주며 허리와 무릎이 시리고 아픈데 효과가 좋으며 순환을 잘 되게 해 통증 완화와 몸이 쑤시고 아픈 증상에 좋습니다. 류머티스성 관절염, 신경통, 통풍, 허리가 아픈데, 손발이 마비된데, 무릎이 시리고 아픈데, 근육경련, 부종, 설사 등에 유용하게 사용해왔던 귀한 약초랍니다. 위령선의 효능이 어느 정도냐면 옛날 관절염으로 걸음을 걷지 못하는 환자가 아침에 위령선을 약으로 복용하고 저녁에 걸어다닐 수 있을 만큼 효과를 봤다고 하는데 강한 진통작용과 진정작용이 있어 효과를 본 듯합니다. 신경통, 관절염, 요통, 타박상에는 젖골목과 함께 쓰면 효과가 더욱 빠르며 이뇨작용도 뛰어나서 신장염으로 인한 부종에도 잘 듣습니다. 그러나 아네모닌과 아네모놀이라는 독성 성분이 있으므로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몸에 해로울 수 있다고 하니 오랫동안 복용해서는 안 되며 특히 몸이 약하고 해약한 사람은 복용을 금하셔야 하며
전문의와 상담 후에 드셔야 합니다. 위령선이 들어있는 한약을 복용할 때에는 커피나 녹차, 밀가루 음식과 술은 금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사이질방 위령선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